드론 분야의 미래 인재와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머니투데이 방송이 함께 드론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재난 현장부터 도로 위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드론이 시연됐는데요. 박수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재난 현장에 활용되는 구조용 드론이 하늘 높이 떠 있습니다. 드론으로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거나 드론에 달린 카메라와 확성기를 통해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태양광 기반 자율 충전 스테이션을 통해 긴급 상황 시 드론을 충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습니다. 오늘 열린 2021 코리아 탑 드론 콘테스트는 총 1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AI 수색 드론, 교통 안내 드론, 고드름 제거 드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드론이 시연됐습니다. 교통 안내 드론, 불법 퇴치 드론, AI 등 다양한 드론들이 시연되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 훈련 센터에서는 조종 교육 교환 과정과 임무 특화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2개 분야 12팀에게 총 7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고 최우수상은 대구소방안전본부 119 특수구조단이 개발한 고드름 제거 드론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존 드론에 지지대를 연결해서 앞쪽 부분에 CG 히터를 연결한 뒤 열과 카메라를 활용해 고드름을 녹이는 방식입니다. 저희 소방관들이 고드름 제거 현장에 출동을 하면 사다리를 활용해서 제거를 하든지 높은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프를 활용해가지고 건물에 매달려서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런 위험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서 매년 부상을 당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있고 드론을 활용해서 고드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창작을 하게 되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도로관리, 수색탐색 등 드론 조종과 드론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현장에 요구되는 실무형 조종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